부모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이야기를 보러 보려고 합니다.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꼭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.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화요일날 피공원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한 70대 됐을 거라 아마. 그 사람이 다리가 부서서 갈데올데 없어가지고 한판 자게 했는데 자려고 했는데 그 손님들이 와가지고 뭐 저기 해달래. 그래. 그분이 굴 복권 해가지고 반짝이를 했대. 자고 나서 첫날 내가 만났거든 그분을. 다음날은 어디가 잘지를 몰라가지고 지금은 생각 중이래 지금. 그분을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번 주에 월요일날 정말 오랜만에 우정천국 쪽으로 사역을 나갔는데, 거기서 이제 항상 계시던 분들이 이제 예전에 갔을 때 만났는데, 그날에는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. 그리고 뭔가 좀 깔끔해진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, 되게 조금 쓰레기도 이곳저곳 있었고 그랬는데, 완전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, 이제 거기에 이제 계시던 분들이 안 보이니까, 예전에는 이제 계속 이제 오시는데 이번 주에는 못 오신 것 같아요. 그분들이 좀 이렇게 늦게 일어나시거나 그래가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, 그래서 그분들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갔었는데 못 만나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, 그래도 오랜만에 그쪽으로 가서 사역을 할수 있어서 좋았고.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을지로 입구역 사역을 하면서 거기도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했는데 이제 조금 기다려보면은 오실까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, 어떤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짐 가져가는 딱지를 적어가지고 붙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보니까, 그분이 이제 거기 사정을 이제 다 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 이제 계시는 거리 분들하고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사정을 다 아시고 해서 많이 이제 편의를 봐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, 거기가 이제 어찌됐든 사람이 다니는 통행길이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하거나 그러면은 외관상 보기도 조금 그러니까,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한두 달에 한 번씩 이제 와가지고 그런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도 다 얘기가 된 상황이고, 그래서 이제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. 저희는 그냥 항상 그 딱지가 붙어져 있으면은 또 이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겠구나 생각을 하긴 했는데,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, 얘기가 되고, 이제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잘 이제 정리하고, 혹시 그 기간이 지나면은 그냥 아예 그냥 그걸 통째로 가져가 버리니까, 좀 그런 일 없이 이제 잘 해결됐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이번 주에 사역을 하면서 좀 느낀 게좀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뭐 이제 많은 거리 분들, 많은 조문방에 계신 분들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, 과연 내가 그분들께 정말
가까이 좀 다가가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게 느끼게 된게 어제 뭐 살기에도 썼지만 수요일 날 후암동 좁은 방에 가서 만난 어머님이 정말로 이제 저희 할머니처럼 그렇게 정말 느껴지게 됐다라고 그렇게 썼는데 그렇게 느끼면서 브랜드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것 같아요. 다른 분들을 만났을 때도 내가 과연 그분들을 정말 내 가족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그분들께 정말 다가갔던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또 다 같은 이제 주님의 백성이고 한 가족인데 내가 그분들께 가족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이제 뭐 비즈니스적 그런 관계로서 내가 그분들께 다가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. 이제 그렇게 다가가면 안 되고 그분들께 어쨌든 이제 가족과도 같이 그분들을 대하고 그분들께 다가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반적인 관계, 그냥 뭐 지나가다 만나는 관계, 그런 관계로 다가갔던 제 이제 예전 모습이 조금 잘못되었다라는 걸 조금 깨닫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라도 깨닫게 됐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분들께 조금 더 이제 가족과 또 같이 친근하게 또그 다가가서 그분들 또 이제 내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. 또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매주 그렇듯 광장사역을 하는데 요즘 저희 광장사역이 어떤 날은 이제 그분들끼리 스스로 이제 질서정연하게 잘 계시기도 하고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날들은 그분들이 잘 계시다가 갑자기 본인들끼리 다투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해요. 아직까지 그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를 저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좀그왜 그렇게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지를 좀 알아봐야 할것 같고 지금 뭐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어떤 분은 그분들이 뭐 새치기를 한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꼭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뭐 상자를 두고 가던 자기 가방을 놓고 가던 안 그러면 자기 옷을 놓고 가던 자리를 맡고 가고 그리고 이제 후에 이제 아침이 돼서 넘어왔을 때 뒤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보면서 새치기라고 느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저희가 여러 번 수차례 영등포 광장에서 사역을 할때 거의 매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. 너무 아침 일찍 오시면은 이제 또왜 그러냐면 출근길 지나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은 늘 빨라도 10시쯤부터 서 계셔달라고 그렇게 매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. 그분들 딴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를 듣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일찍 와야 내가 일찍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일찍 와야 또 빵이 아니라 김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빵을 드리면은 김밥을 먹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럴 때는 다음 주에는 조금 일찍 오시면은 그 저희가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조금 일찍이 새벽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조금 다르게 좀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. 일찍 오시되 10시부터 좀 계셔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또그 전에 저희가 이제 이 영등포역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그 이제 바로 앞에 올라가는 길 쪽에 이제 그쪽에 있었는데 줄이 그쪽에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저희가 초창기 이제 하던 두줄 그렇게 줄이 서 있었거든요. 그게 아침 일찍부터 그 너무 줄을 서 있으니까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기가 안 좋았나 봐요. 그렇게 꼭두새벽부터 그렇게 바글바글 몰려있는 모습들이 그래서 그거를 민원을 넣어서 그쪽으로 쫓겨난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
혹시라도 이쪽에서도 그 꼭두새벽부터 그렇게 있다가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기가 불편해서 민원을 넣으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, 이게 저희가 가 있을 때 민원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그래도 가서 대화를 해볼 텐데, 저희가 오기도 전에 꼭두새벽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민원이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처리를 해버리니까 저희가 그 관련자랑 대화를 할 기회도 없고. 자, 아무쪼록 그분들이 빨리 와서 뭐 김밥을 받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, 그런 마음 저희도 이해를 하지만 그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폐가 안 되게, 또 불편에 끼치지 않게, 그렇게 좀 너무 이른 아침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적당한 그런 선에서, 그 시간에서 그분들이 좀 줄을 서 계셨으면 참 그분들께도 뭐 영향이 없을 테고 저희들한테도 뭔가 영향이 없을 테고, 그래서 좀 그렇게 잘 계셔 주셨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. 그 어제 사행기에서도 적었지만 사실 용산역에 가서 그 저희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숫자가 너무 적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여기 관계자가 나와서 얘기를 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,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서울역 쪽으로 걸어오는데 그 생각이 조금 바뀌더라고요. 날짜를 보니까 그날이 20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이게 그분들이 와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게 수급 날이니까, 그때 제가 그 거리에 계신 분들을 봤는데 포즈가 다 똑같더라고요. 바닥에 누워서 술이 취한 상태로. 그래서 이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계속 손가락질할 그런 이유들이 되니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. 이분들이 뭐 우리가 사역하는 장소 대합실이나 아니면 그런 그 공원 쪽이나 거기서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제지를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거기 계심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흔적이 계속 남는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 계시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피해를 안 주고 계시면 그분들이 굳이 이렇게 나와서, 본인들도 힘들 텐데 이분이랑 싸워가면서 제지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보면, 제가 청량리도 가서 보면 느꼈던 거고, 용산도 그렇고, 예전에 용산도 그렇고, 그 영등포도 그렇고, 20일만 되면 곳곳에서 모여서 거리분들이 술 드시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분들이 이걸 그 술을 드시라고 돈이 나온 건 아닐 텐데, 그분들이 그 나와서 그렇게 힘들게 이 사람들 갖다가 통제하고 제지하고 이러는 것도 다 어떤 원인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물론 저희가 거리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갖다가 조금 도움을 드리고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, 일반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배려도 저희가 조금 해야 되지 않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우리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분들은 거리분들이 맞죠. 조금 소외계층 분들은. 근데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합당하게 변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, 이게 아무리 그래도 진짜 잘못한 사람을 갖다가 옹호해 주는 건 그냥 그 죄를 덮어주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, 개인적으로.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변명도 해주고 옹호도 해줄 수 있지만, 그게 아닌 이상은 우리도 좀 힘들어진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그런 공원이나 대합실이나 이런 데도 본인들이 계실 때 그분들이 원하는 걸 갖다가 해주면 거기 계시는 걸 갖다가 그분들이 이렇게 제재가 안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어제, 이번 주에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건, 이게 사람이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. 저희가 아무리 나가서 얘기를 하고 뭐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돼, 우리 못 나옵니다,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짜로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이분들이 조금 더 사람들한테, 그 일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일반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는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리에 계시면서 좀 몇몇 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보시는 분들도 물론 많을 겁니다. 많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이렇게 조금 좀 하나님이 만져주셔서
같이 좀 어울려서 서로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면 좀 좋지 않을까. 그래야지 우리 사역하는 것도 조금 그분들한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이런 생각을 해봤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. 저도 저기 영등포처럼 청량리에서 이제 그 이삭어린이공원에서 간식을 드리면서 그 어머님들 말씀하시는 걸 잠깐 들었는데 그 한 어머님이 다른 어머님한테 그러더라고요. 혹시 몇 시에 왔냐고. 그러니까 나는 여기 새벽 4시에 와서 기다렸죠. 이 소리를 하시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꼭두 새벽부터 와가지고 거기 그렇게 사역을 10시 반에 가가지고 드리는데 새벽 4시서부터 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기다렸다는 그 말씀에 아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. 그냥 어이가 없을 뿐이더라고요. 진짜 그 김밥 한 줄을 받기 위해서 새벽 4시부터 와서 기다렸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 말이 진짜 가치는 느껴지지 않고 그래도 아침에 일찍 오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굳이 그렇게 일찍 와가지고 그렇게 몇 시간 동안이나 기다려야 될지 참 나는 모르겠더라고요. 그리고 솔직히 그 밑에서 저희가 거진 간식을 안 드린 적이 거진 없거든요. 여태껏 계속 다 드렸는데 그 우에서 모자르는 한이 있어도 다 드렸는데 굳이 간식을 못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기다린다는 그 자체가 이해를 안 갔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밑에서 간식이 아마 이제 부족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우에 드릴 간식을 빼놓고 아예 그냥 가방에다가 감춰 넣어놓고 이제 사역을 하니까 이제 간식이 없다고 다 보여주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마 밑에 많이 와 계시면은 거기서는 더 이상 뭐 거기서 간식을 뭐 구입해서 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이제 못 받는 분들이 아마 종종 생길 거예요. 요번 주도 늦게 오신 분들은 막 늦게 왔다고 막 그러는데 손채서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처음이다 보니까 해서 마지막으로 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드렸거든요.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안 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청량이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질서 잡는 것도 이제 뭐 그분들이 말 안 들으시면 이제 뭐 어떻게 뭐 이제 목소리가 좀 커지더라도 할 수가 없죠 뭐. 그리고 어저께 수요일에 그 이기찬 아버님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서부역 있는데 지금 백화점을 짓고 있거든요. 거기가 백화점을 짓는다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거기에 그 공사 현장 소장이 와가지고 1m 정도 더 이쪽으로 칠라 그러니까 텐트를 이쪽으로 옮기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그 이기찬 아버님 말하는 거를 들어봤는데 그 아버님 말이 맞아요. 인도로 딱 정해가지고 인도 이제 거기 해가지고 이렇게 딱 쳐놨거든요. 담벼락을 철판으로 해가지고 인도 딱 맞춰가지고 그런데 인도에서 1m를 더 나온다고 그게 근데 이기찬 아버님 말씀으로는 그러더라고요. 나라 땅인데 인도가 어떻게 해서 개인 소유자가 되냐고 이게 그래가지고 그 뭐지 거기 그 앞에 그 서부역 있는데 그 파출소 있는데 거기에 젊은 경찰 한 명이 거기를 관리를 하는데 왔길래 그랬대요. 나가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님들은 내가 관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어디로 다른 데로 갈 일 없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여기 계시라고 그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기찬 아버님한테 해서 그럼 그 경찰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를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랬더니 안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또.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참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기가 인도니까 저 경찰한테 여기 저 관여하는 경찰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 물어보고 한번 대처를 해보시라고 뭐 그리고 또 그 경찰이 아버님들은 여기서 절대 나갈 일 없고 여기서 그냥 생활해도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자세한 거 알아보시라고 어저께 이기찬 아버님 또 텐트로 옮기셨더라고요. 그 서울역 그 6교 있죠. 그 위에 올라가는데 거기로 그 밑으로 옮기셨더라는데 그게 1m가 나오면 그 6교랑 완전 다 버리거든요.
그 올라가는 그 계단 기둥, 엘리베이터랑 기둥이 있는데 거기가 다 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, 뭐 구청에서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건지, 그게 원래 개인 소유지가 될 수가 없는데 나라 땅이라서. 그게 참 의문이더라고요. 나도 인도 이렇게 인도로 어떻게 더 1m가 나오는지 문제가 되는 게, 말이 1m지 1m 빼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인도에다가 텐트를 치게 되면은 그게 민원이 계속 들어가가지고 못 있게 된다고요 나중에는. 아무튼 난 그 뭐 잘 돼가지고 그냥 마음 편히 거기 계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